거기에 배송이 있어서 갑니다. 뭐냐? 퀵커스. 쿠팡이츠랑 배민 커넥트 했던 분들이 넘어가기 좋을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퀵커스 배달 왔습니다. 제가 위로 평택을 가고 있습니다. 개인적인 볼일이 있는데 때마침 거기에 배송이 있어서 갑니다. 쿠팡이츠 배민 커넥트 하러 평택을 올라가느냐? 아닙니다. 저도 예전에 검색을 했다가 서울 경기권밖에 안 돼가지고 그때 찾은 건데 뭐냐? 퀵커스 첫 번째 광고가 들어왔습니다. 살아있는데. 아우! 첫 광고라서 되게 떨리는데 뭐 가이드라인이나 그런 게 없어요. 느낀 점을 그대로 솔직하게 말하라고 해서. 싸늘하다. 가슴에 비수가 날아와 꽂힌다. 자, 시스템은 배민 커넥트랑 비슷해요. 자기가 일반 배차 요청을 하고 거기 승인이 나면 거기서 픽업해서 배송을 해주는데 중간중간에 사진까지 찍어 첨부해야 된다는 게 그게 조금 더 번거롭습니다. 보다 장거리고 단가가 더 높습니다. 장거리이기 때문에 더 돈이 안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돈이 더 될 수도 있고 라이더가 얼마나 잘 판단을 하느냐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이 뭔 개소리야! 그리고 개인 유상보험은 아니 없어요. 본인 책임이어서 본인이 알아서 해야 됩니다. 쿠팡이츠랑 배민 커넥트 했던 분들이 넘어가기 좋을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유상 운송 특약이 가입되어 있기 때문에 보험 걱정은 안 해도 됩니다. 근데 이게 좀 약간 단점이 뭐냐면 서울 경기권에만 대부분 있어요. 배달하는 게 전국에 깔려있긴 했는데 제가 며칠 동안 켜봤는데 없더라고요. 아 있었는데? 아니 없어요 그냥. 그래도 혹시나 몰라 찾아봤는데 대전에도 있고요, 청주에도 뜨는 걸 확인했습니다. 있긴 있습니다. 제가 이제 행사랑 개인적인 만남을 위해서 평택 갔다가 수원 갔다가 파주까지 가야 되는데 이걸 같이 엮어서 가기로 했습니다. 내가 장거리이기 때문에 그게 장점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진행하게 됐고요. 간만에 고속도로 달리니까 좋습니다. 천안을 지나고 있습니다. 광고가 들어와서 기분이 아주 좋습니다. 나이스. 기회를 몰아가지고 쿠팡이츠랑 배민커넥트도 나한테 광고. 그래서 가입 방법부터 한번 보시죠. 퀵커스 배달원용 어플을 깔아서 이렇게 하나하나 가입하면 됩니다. 쉬워요. 추천이 코드 쓰는 거 잊지 마시고요. 자, 그리고 승인 받기를 기다리면서 교육을 듣고 있으면 됩니다. 일단 보면 자동차만 가입이 되게 돼 있습니다. 배민 커넥트랑 쿠팡이츠 하셨던 분들은 느낌을 조금 익숙하실 텐데 처음 하시는 분은 여러 가지 단계가 있기 때문에 좀 어려울 수도 있어요. 배민 커넥트 일반 배차보다 단계가 좀 더 많아요. 이걸 조금 생각을 하셔야 돼요. 아산, 북천안, 전국에 안 간 휴게소가 거의 없었는데 이씨 코로나 이씨. 야 화장실도 이렇게 좋아졌어? 아니 뭐야 이거 씨. 출발했고요. 출발할 때 출발합니다 버튼 눌렀습니다. 그래서 도착 예정 시간까지 남은 시간이 빨간색으로 표시되는데 급하다는 의미겠죠. 2시부터 2시 반까지 픽업, 2시 반부터 3시까지 배달입니다. 안성 평택을 이제 목적지에 거의 다 왔습니다. 평택인데 왜 송탄으로 왔지? 예. 다다라라라라라. 아, 아까 시간 빨갛게 떠 있던 거는 제가 이상한 곳에 있어가지고 시간 내에 도착을 못할 거다 빨간색 이렇게 위험 표시를 해놓은 거고, 지금 이제 평택 고속도로 나와서 국도로 들어온 다음부터는 다시 녹색으로 시간 내에 갈 수 있다고. 대부분 저처럼 고속도로에서 들어오진 않으니까 국도에서 보시면 시간 표시가 있어서 그거 보시고 빨리빨리 움직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의 다 왔습니다 이제. 요거? 아무것도 없는데. 아 나있다. 2시부터 2시 30분까지 픽업이니까 딱 맞게 도착했습니다. 꼬시루. 안녕하세요. 퀵커스 배달 왔습니다. 29642. 예, 여기 가게 될래요? 네, 이거 요금 비용이고요. 예. 예, 여기 아, 예. 자, 이렇게 픽업을 했습니다. 아까 점주분이 안 쏟아지게 하라고 했죠. 저 같은 경우에는 보조석에 이렇게 넣고 아이스박스가 있으니까 흔들리지가 않습니다. 이렇게 안전하게 배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버튼 누르면서 진행하는데 그 위에 있는 버튼을 누를 때마다 어떻게 하는 지시사항이 다 떠요. 첫 번째 목적지 픽업 완료를 누르니까 사진 찍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진 찍고 전송이 되고 그 다음에 출발을 누르니까 받는 분한테 정보가 전달되더라고요. 배송하는 사람은 조금 불편하죠. 단계가 여러 개니까. 15분 만에 도착을 하니까 여유시간 15분 있습니다. 이거 안내가 그래도 카카오 내비여서 다행이네요. 지금도 다시 한번 들어가 봤는데 내일 배송할 거 지금부터 뜨고 있고요. 2시 40분 정도 됐는데 내일 계획이 있으신 분들은 연결해서 미리 잡아놓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또 아까 서울께 두세 개에서 왔다 갔다 했는데 지금 다시 6개, 7개로 늘어났어요.
그러니까 이제 당일날에도 계속 이게 뜨는 것 같아요. 쿠팡이나 배민처럼 이제 당일 배송이 뜨면 알람처럼 계속 울립니다. 아우 씨! 영상 찍다가 씨, 잘못 들어갔네. 씨. 왜 이러는 걸까요? 다행히 조금만 돌아가는 거여서 배송 시간을 지킬 수 있습니다. 조심하세요. 다 보여드리려고 한 겁니다. 계획된 겁니다. 연출된 거. 제가 뭐 배달 한두 번 해보나. 진실의 방으로. 자, 방금 통화 안 되던 고객이랑 통화했고요. 배송지 도착해서 전화하기로 했습니다. 제가 워낙 또 베테랑이니까 뭐 3, 4개월 해서 뭐 이 정도는 뭐 존나 카리스마 있어.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 예, 감사합니다. 완료했습니다. 야, 처음부터 깔끔하게 끝냈습니다. 역시 구간이 명간이라고 배달도 해본 사람이 잘하는 것 같아요. 자동차로 할 수 있고 장거리고 돈이 좀 된다, 수수료가 20% 뗀다, 뭐 그런 게 있네요. 자세한 내용은 제가 다시 또 정리해서 영상으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화성시 목동동 안성. 와, 계속 몇 건을 하신 거예요 이게? 와, 일명 이게 이제 짤짤이들. 장점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티퀘스트 회사에서 추구하는, 네, 가는 길에, 오는 길에, 네, 픽업을 해서 배송을 하는 거예요. 전날에 미리 매칭을 요청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그날 하시는 거예요? 지금 즉시 네. 오죠. 즉시. 왜냐면 내일 스케줄을 모르기 때문에. 아. 전체적인 평가를 하기 전에 가이드 앱 영상을 미리 꼭 보시는 걸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설명을 잘 보시면 그냥 할 수 있어요. 자세하게 설명이 돼 있으니까 꼭 보시고요. 밑에 이렇게 사진으로 되어 있는 것도 있습니다. 이거 똑같은 거니까 그래도 잘 보시고, 혹시 모를 경우를 대비해서 다운할 수도 있으니까 꼭 해주시고, 자주 묻는 질문도 이렇게 사이트에 있습니다. 제가 링크로 달아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총 평가를 한번 해보자면 자동차만 할 수 있는 거, 그리고 가입이 간단하지만 보험은 가입이 안 되어 있으니까 유상종합보험 특약 가입해두시는 걸 추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추천인 코드 꼭 하시는 걸 추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찾아서 했는데 5000포인트가 바로 현금으로 쓰입니다. 배차 형식은 배민커넥트랑 비슷하고요. 근데 일이 서울 경기권에, 대부분 서울에 몰려있고 나머지 지역은 거의 한두 개밖에 없습니다. 그걸 참고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날 스케줄이 미리 뜨고 그 배송 화면에 정보가 자세하게 적혀있으니까 미리 본인 동선에 맞는 스케줄을 매칭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결제 방식은 웹결제, 선결제, 그리고 현금으로만 진행하니까 준비해두시고요. 시간적 여유가, 픽업 배송 30분씩 여유가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결론을 말씀드리면, 이건 배민커넥트 쿠팡처럼 뭐 메인잡으로 하긴 좀 어렵고요. 아까 이제 많이 하신 분 말처럼 오가면서 본인 동선 맞을 때, 스케줄 될 때 하시는 걸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퀵커스 앱 슬로건도 그거예요. 오가면서 하는 간단한 부업, 알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본인한테 이로운 점을 잘 생각해서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들 안전운전 하시고요. 이제 코로나가 끝나서 다시 옛 세상으로 돌아가길 빌겠습니다. 모두 화이팅입니다.